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통의 마음을 쓰고 노래하는 수연입니다. 부산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다 각자만의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스스로의 감정이 되게 특별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은 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법한 일이고 다 느낄 법한 일이라서 그래서 뭔가 그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면 조금 더 위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보통의 마음을 쓰고 부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 안녕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제 이 곡이 항상 제 첫 자작곡이라서 좀 특별하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다녔었는데 사실 다른 이유를 좀 설명을 하자면 사실 처음이라서 서툰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곡을 쓸 때는 이렇게 뭐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감정의 교집합들의 그런 조각을 모아서 곡을 완성을 하는데 이 곡은 좀 롱테이크로 쓰여진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을 좀 솔직하고 순도 높게 네, 담았던 곡이고 그래서 조금 더 그때 제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좀 더 애틋한 것 같아요. 사실 빨리 나왔어야 됐는데 제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많이 미뤄졌는데 오늘도 부를 오래된 밤이라는 싱글이고요. 네, 이 곡은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껴졌을 때 그런 날 밤에 전 나의 마음을 다 체념하듯이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어떤 일기 같은 그런 곡입니다. 저는 가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항상 좋은 가사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꼭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그림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애들이 하원을 하고 오면 너무 지쳐가지고 항상 아빠 선생님 노래 틀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항상 그럴 때 틀어주는 곡들이 아이들이 신청하는 곡이 다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대중가요더라고요. 동요를 안 듣고 그래서 그걸 틀어주는데 정말 생각 없이 그냥 듣던 곡들인데 그 아이들 입에서 그걸 따라 부르는 그 가사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알고 듣는 게 아니니까 언제든 아이들이 언제 접해도 좀 무리 없고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가사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은 곡을 쓰기 위해서 계속 충돌하는 부분은 있어요. 이제 저는 생각도 되게 많고 감정도 다양한 편이라서 좀 인간 수연은 단순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인드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곡을 쓰려다 보니까 이제 요만한 감정도 이렇게 크게 부풀려서 이렇게 써야지 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간 수연은 고통받지만 이제 뮤지션으로서 수연은 그게 더 영감이 되는 그래서 항상 충돌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제 곡들이 굉장히 잔잔하고 거의 밤에 이제 혼자 들을 법한 그런 노래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가사에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 사람은 저런 음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홀로라는 곡이 있는데 이제 이 가사 중에서 그저 소중히 쥐었을 뿐인데 왜 너 눈처럼 녹아버렸나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영화를 보다가 급하게 메모를 해서 썼던 그 장면이었는데 이제 어린아이가 내리는 눈을 처음 보고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눈이 내려왔을 때 이거를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소중히 이렇게 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펼쳐봤는데 이렇게 눈이 물이 되어서 녹아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는 되게 소중하게 쥐었던 것들인데 내 의지와는 다르게 그렇게 사라져버렸던 것들, 변해버렸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사를 쓰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저의 가치관은 아닌데 저의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대한 좀 작은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의 방 같은 공간? 그래서 되게 어둡고 되게 조용하지만 서로 이렇게 관객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관객들은 거기서 커피도 한잔하고 뭐 술도 마실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약간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그런 공연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아직 제가 많이 낯설고 또 아직 음원도 없는 상태여서 네, 초면이시겠지만 그래도 네, 저의 음악 잘 들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